오늘 아침 7시 20분쯤 자택문을 나선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에게 반말까지 써가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6.25는 미국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일제의 침탈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분단이 돼서 오히려 이 정도라도 잘 살게 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문창극 후보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 사퇴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퇴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사과할 일 아니라고 한 지 몇 시간 만에 유감이라고 얼버무리더니 다늦은 저녁 시간에는 외국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엄포성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본인의 입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인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이 역시 대한민국 총리 자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퇴할 일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지만 뉴스 말미 클로징 멘트로 보태겠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 뉴스K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문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가 오늘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사이에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진도 VTS에 가서 교신 기록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국정조사 기관 보고 일정 때문에 결국 유가족들이 국조특위 위원장을 만났군요. 네,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오늘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신재철 위원장을 만나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기관 보고 시기를 속히 절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족 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6월 말과 7월 초 기관 보고를 시작하면 월드컵 경기와 재보궐 선거 운동 기간 모두 겹치지 않는 길 아니겠느냐고 대책위가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가 서로 싸우고 있느니 서로의 의견을 절충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각자 유가족들이 절충안으로 내놓은 날짜가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족대책위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기간 보고를 시작하면 여야의 주장대로 월드컵과 선거운동 기간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재철 위원장은 대책위가 제안한 기간에서 가장 이른 6월 30일을 가족들이 제안했다고 말했고 김현미 야당 간사는 유가족이 신재철 위원장에게 제안한 날짜는 7월 4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경근 대변인은 6월 30일이든 7월 4일이든 상관이 없지만 여야는 자신들의 입장에 가까운 날짜를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심재철 위원장에 이어서 김현미 야당 간사 그리고 조원진 여당 간사를 따로 만났더군요. 국회가 할 일을 유가족들이 대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가족대책위는 오전에 심재철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한 후 오후 1시쯤에는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 조원진 여당 간사를 만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증인 문제로 인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회를 방문해 계획서 통과를 압박한 데 이어 2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도 국정조사를 둘러싼 공방을 서둘러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어제 진도체육관에 국조특위 상황실 현판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가족대책위가 광주지방법원에 낸 진도 VTS의 자료 증거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오늘 진도 VTS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의 교신기록 원본 파일을 확보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오늘 오후 5시 진도 관제센터에 방문해 서버에 보관돼 있는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가족대책위가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진도 VTS 교신 내용 등에 관한 증거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책위는 원본 파일을 확보하면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해경의 초동 대처에 대한 문제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도 해상 관제센터는 세월호와의 교신 내용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녹음된 교신의 음질이 편집 정황을 보여준다는 의혹이 현직 관제사와 소리공학센터 전문가에게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동행한 박주민 변호사는 교신 내용에 대한 조작 여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세월호가 가까운 진도 관제센터를 놔두고 제주 관제센터에 먼저 구조를 요청한 것도 사실인지 초기 대응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실종자 수색이 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색 상황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 실종자 가족들은 범정부 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언딘 측 잠수사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항의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언딘 잠수사 18명은 두 차례 이뤄진 수중 수색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책본부는 잠수사들이 실종자 가족들과 수색 방법을 놓고 입씨름한 것이 원인인데 수색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 수색 작업 시 헬멧에 촬영 장비를 부착한 후 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88 수중개발 소속 잠수사와 해군 해경도 수중 촬영 장비를 달고 작업하는 점을 들어 언딘 측도 촬영 장비를 달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양측이 회의를 갖고 언딘 잠수사들이 수중 수색에 임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유속이 가장 빨라지는 대조기에 접어듭니다. 지난 8일 희생자가 수습된 뒤로 나흘째 애타게 기다리는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네 자리가 교체됐습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을 경제수석에 임명한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안종범 신임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한 인물로 이른바 박근혜 브레인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친이에서 친박으로 돌아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정무수석에 앉힌 것이나 또 공안통을 민정수석에 기용한 데서 국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정청 장악력을 더 키우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입니다. 오늘 신임 수석 발표 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개편이 마무리된 것으로 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보죠. 김희주 PD. 네, 청와대가 오늘 비서실 인사 개편을 했습니다. 새 수석 비서관 면면과 그리고 개편 방향, 이 방향의 핵심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네 자리를 교체했습니다. 앞서 임명된 윤두현 홍보수석을 포함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9명 중 5명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큰 폭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리를 지켰다는 점이 오늘 개편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것으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마무리된 것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교체된 4명의 수석비서관은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정수석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수석으로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안종범 신임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회의원 출신들을 수석비서관에 기용한 점에서 여당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김상민, 민현주 등 새누리당 초선 의원 6명이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총리 후보자의 역사관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문 후보자의 친일 발언을 질타했습니다. 재선의 정문원 의원은 아침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문 후보자를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말이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문 후보는 이 부분에 있어 본인의 역사인식 및 사관에 대한 솔직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면 국정운영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우려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이완구 대표는 관련된 얘기는 비공개 때 말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새누리당 내부에 그 낙마시켜야 한다 아니면 버텨야 한다 어떤 쪽의 목소리가 더 큽니까?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겉으로는 일단 옹호 발언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악의를 가지고 발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 후보를 감쌌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정치인이 마음껏 말하듯 언론인들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닌가라며 진영 논리에 따라 매도하는 것은 후진적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완구 대표는 윤 사무총장의 발언 내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같은 생각임을 나타냈습니다.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서청원 의원은 신앙의 간증 아니겠냐며 청문회에서 따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청와대 눈치 보기에도 불구하고 문창극 후보자로는 안 된다는 불안감이 새누리당 내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문창극 후보자와 관련된 발언,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답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비서실장의 책임을 물으며 퇴진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도 문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일본 아베 총리가 하는 말 아니냐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문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 말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는 19대 후반기 국회의 첫 과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꼽았습니다. 진상규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당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속히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라고 촉구하면서 국회 통일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세월호 사고를 청와대와 여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일방적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6.25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일제 때 교회와 병원이 늘고 국민 계몽이 이루어졌다고 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아침엔 사과할 일이 아니라더니 몇 시간 만에 유감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더니 다 늦은 저녁에 이르러서는 왜곡 보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엄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후보자의 역사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수년에 걸친 강연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또 이런 사실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두둔하기에 바빴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청와대의 고백은 청와대 인사검증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줍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거의 돼 있지 않습니까?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록
일본한테서의 저 강탈을 당했지만은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때 교회가 많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몽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민TV가 어제 보도했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입니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발언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언 취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낭만가요 아니라고 보시나요? 이걸 날라주셔야 돼요. 이후 문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말이어서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유감만 표명하고 말았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어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여론의 추이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또 과거 발언이 보도가 됐다든지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도 했습니다. 야당은 총리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장면이 어제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또 다시 강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거부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야당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후보자의 추천과 지명에 관련된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문 후보라는 안 된다는 말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문 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글 몇 마리 가지고 또 말 몇 마리 가지고 그의 삶을 재단하고 그의 생각을 규정하게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편을 갈라서 매도하고 낙인 찍고 딱지 붙이는 것, 그것은 후진적인 정치입니다. 좀 우리가 잘 좀 해보자. 네.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좀 스스로 좀 더 우리 민족이 좀 잘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은데. 교회에서 한 말이라 일반인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문 후보자의 주장과 달리 개신교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하고 남북을 분단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문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회연합은 한영훈 목사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부 언론이 문 후보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여론몰이를 한다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문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역사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총리 후보 문창극이란 선택은 학생들에게는 학교 앞 200m 유해시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유해 환경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이틀 전 총리 후보자가 발표될 때만 해도 깜짝 발탁이다. 최초의 기자 출신 총리 후보자다. 이런 보도들이 줄을 이뤘지만 어제 오늘 총리 부적격자라는 평가와 그 근거들이 본물처럼 지면과 방송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미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만약 문창극 후보자도 사퇴한다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 총리 지명자가 가장 많이 낙마하는 기록을 박근혜 정부가 세우게 됩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낙마한 총리 후보자는 모두 5명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첫 번째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첫 여성 총리 후보였던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입니다. 장상 전 총장은 2002년 7월 11일 총리 후보자로 지목됐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웬만한 공직 후보자들의 공식 자격 요건처럼 돼버린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이 이때만 해도 결정적 하자였습니다.
그러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8월 9일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그러나 장대환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총리가 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김석수 전 선관위원장이 김대중 정부 마지막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신한국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후보자를 연달아 낙마시키며 차기 대권을 떼놓은 듯 기세등등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4명의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총리가 3명이었고 세 번째 총리를 앉힐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정운찬 총리 후임으로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40대 총리론에 앞세워 등장했던 김태호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온 끝에 후보 지명 발표 21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임기를 불과 4분의 1을 채운 박근혜 정부에서는 벌써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가보지도 못한 채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 총리로 낙점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재산 문제 의혹 등이 불거져 총리 지명 닷새 만에 물러났습니다. 최근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명부터 사퇴까지 엿새가 걸렸습니다. 그는 최단기 사퇴 기록을 면했을 뿐 정관예우 종결자로 불리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대안으로 뽑아든 문창극 카드도 불안불안합니다. 6.25를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 하고 일제 때 우리 국민이 계몽됐다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된 뒤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진 상황입니다. 만약 문창극 후보자까지 낙마를 하면 박근혜 정부는 총리 후보자 연속 낙마 분야에서 동률 기록을 세울 뿐 아니라 총리 후보자 최다 낙마 분야에서는 3명으로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들의 사업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논의와 동의 절차 없이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그 배후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방법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의사협회는 정부가 지난 3월에 의정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행동에 나설 의지는 약해 보였습니다. 곽보아 PD가 보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추진하라 이런 그 뭐랄까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공무원들도 이거를 법 개정하지 않고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의사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료민영화 밀어붙이게 배후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병원이 수영장과 헬스장, 호텔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힘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와 의료단체, 시민단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를 상업화하는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그제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의 시행규칙을 통해서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정부 고시로 그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도 이것도 의료법에 정해져 있는 금지 행위에 대한 피해가는 그 일종의 꼼수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저희는 봅니다. 야당은 국회 입법권을 빼앗은 행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특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이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일이 힘든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야당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한 심판 쟁의를 했을 때 국회는 할 수 있으나 이 국회의원들 몇 출원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였고 야당은 단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또 그런 제스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나와서 거리나 또 여러 가지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직접 행동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의료민영화의 우려사항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의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이 기구는 그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료민영화를 강행하자 이사협회는 3월에 이정 합의를 위반한 문영표 복지부 장관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 방침을 성명서 등의 형식으로는 천명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얼버무리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뭐 고발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진행 과정에 있어서 네. 위법상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도 검토하겠다 그 얘기죠. 정부는 어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엔 국회 의결이 필요 없어 다음 달 22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병원이 호텔과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TV 뉴스 확보합니다. 한전이 경찰을 동원해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한전이 경찰을 동원했다기보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전이 움직였다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합니다. 두 명의 주민이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반대한 사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권력은 세월호 참사의 눈물을 보인 바로 그 박근혜 정부의 공권력입니다. 밀양 사태 6년을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밀양의 대규모 경찰 병력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어제가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 공권력 투입으로 한국전력은 공사 승인 6년여 만에 밀양 전역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밀양 6년 갈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전이 진행하고 있는 송전선로 공사 구간은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 발전소까지 90.5km에 걸쳐 있습니다. 다섯 개 시군을 관통하는 이 구간에 초대형 송전탑인 765kV 송전탑 161기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중 밀양시에 세워질 송전탑은 69기로 송전선로가 이어지는 다섯 개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지금까지 69개 송전탑 중 68%가 넘는 47기가 완공됐고 17기는 공사 중 그리고 착공도 못한 나머지 다섯 개의 공사를 시작하려고 어제 경찰 병력까지 투입했습니다. 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송전선로 사업, 다시 말해 송전탑 건설을 승인한 시점은 2007년 11월입니다. 대통령이 바뀐 뒤 상황 변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공사 강행 움직임이 보이자 2008년 7월 주민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섭니다. 정부와 한전은 8월부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주민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원안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고 결국 2012년 1월 16일 밀양 산회면 주민인 이치우 할아버지가 분신 자살을 하고서야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후에도 공사 재개와 중단이 반복되는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5월 20일 경찰 병력 500여 명이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었고 경찰과 주민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5월 29일 국회 중재로 주민과 한전은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지만 전문가 협의체 활동에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양측이 따로 결론을 발표하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1일 정홍원 총리가 가구당 개별 보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밀양을 방문합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고 10월 2일 경찰 병력 3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대규모 경찰 병력 투입 이후 이른바 밀양 희망버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1월 30일
2천여 명을 태운 희망버스가 밀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유한숙 할아버지가 음독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차 희망버스는 올해 1월 25일에 밀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도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지만 송전탑 공사 강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전이 경찰을 동원해 사실상 마지막 저항 거점들까지 밀어냈지만 밀양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개별 보상이라는 전례 없는 보상 방식으로 주민들을 이른바 각계 격파했음에도 여전히 300가구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음독 자살한 유한숙 할아버지의 장례식도 아직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천주교가 밀양 반대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교황 방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의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금수원 대강당 매트리스에 몇몇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색을 하겠다며 금수원 대강당 안으로 들어간 검찰 관계자들입니다. 조금 전에는 구급차에 그 여경 한 명이 실려가기도 했는데요. 오전부터 이어진 수색 작업 때문에 탈진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명의 지장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구급차에 그 여경 한 명이 실려가기도 했는데요. 오전부터 이어진 수색 작업 때문에 탈진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명의 지장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구급차에 그 여경 한 명이 실려가기도 했는데요. 오전부터 이어진 수색 작업 때문에 탈진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명의 지장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 났을 거야, 아마. 다 나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요. 4대강 공사는 MB 정부 때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4대강 공사가 있습니다. 경북 영주댐이 바로 마지막 4대강 공사장입니다. 영주댐 공사는 만 4년 넘게 이어져 왔고 현재 4분의 3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영주댐이 명분도 약하고 경제성도 없다는데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영주댐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모래강으로 꼽히는 내성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내성천에서 가장 유명한 회룡포도 회룡포를 휘감고 있는 모래의 4분의 1 정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의 마지막 숨결이라 불리는 모래가 흐르는 강 내성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이 모래강 하구에서는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회룡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 상류에서 진행되는 영주댐 공사와 낙동강 본류의 4대강 공사에도 불구하고 회룡포는 본 모습을 유지해왔습니다. 식구들이랑 이렇게 놀러 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요. 또 경관도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기분 좋고 또 좋네요. 자연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연을 오는데 또 생태계를 만든다고 해서 굳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자연 그대로가 정말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또 아까울 것 같아요. 너무 파괴된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파괴를 하면 진짜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러나 회룡포에도 곧 들이닥칠 재앙이 회룡포 위쪽 내성천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회룡포의 물살을 거슬러 65km를 올라가면 무선 마을이 나옵니다. 2011년만 해도 고운 모래톱이 강폭보다 넓게 펼쳐진 내성천 고유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사진에서는 고운 모래가 상당량 쓸려가고 황폐화가 진행되다가 모래가 있던 자리에 풀까지 자라는 육화 현상이 보입니다. 무선마을과 비슷한 현상은 내성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내성천 보존위원회 황선종 위원장은 내성천 110km 중 중하류 약 70km 구간에서 전반적인 육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성천의 일부 구간에서만 이제 육화 현상이 발견됐는데 네. 지금 올해 봄부터는 전 구간에 걸쳐서 육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은 항상 큰 비가 오면은 다 제거가 되어졌거든요. 제거가 되어져서 강의 이제 전 폭이 항상 모래로만 채워져 있던 내성천은 그런 특이한 강의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원래의 내성천의 그 기후적인 그런 환경 조건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육화가 용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회룡포 인근에서 목격되는 측방 침식. 다시 말해 모래톱이 물과 닿는 부분에서 거의 수직으로 잘려나가는 대규모 유실 현상도 내성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회룡포를 휘감고 있는 모래톱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수자원 공사 예상으로도 유실량이 25%에 이릅니다. 내성천 황폐화의 원인은 영주댐 건설 때문입니다. 내성천 중상류 지역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주댐 건설은 MB정부가 벌려놓은 마지막 4대강 사업입니다. MB정부는 낙동강 중하류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 용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높이 55m, 길이 400m의 대형 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착공 시점은 2009년 12월,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았습니다. 낙동강에 댐 규모의 버금가는 8개의 보를 설치한 목적도 수질 개선이라는 점에서 수질 개선을 위한 대형 댐 건설은 명분이 약합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2008년 실시된 타당성 재조사에서도 경제성이 기존 조사보다 더 낮게 나왔지만 MB정부는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목적도 불분명하고 경제성도 없는 대형 댐은 그 자체로 자연 파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댐은 여기에 더해 모래강 내성천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됐습니다. 댐 때문에 더 이상 모래가 흐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댐을 밀어붙인 한국수자원공사 시뮬레이션에서도 영주댐이 내성천에 공급되는 모래의 80% 이상을 막아버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간 22만 5천 입방미터의 모래가 내성천으로 흘러들어가지만 영주댐 위에 모래 차단댐을 설치해 모래 대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댐 아래 내성천은 유입되는 모래 없이 기존에 쌓였던 모래가 쓸려 내려가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담의 요나 도복 구조 우츠와 스케일가 大きすぎます. 인간의 휴먼 스케일과 가게 하나れた ものですから 환경에의 영향이 굉장히 大きい. 요するに 환경을 차단する. それが ダム です. ですから 砂 水、そういう物理的な要素も当然生物の往来も阻害します。 그나마 남아 있는 내성천 원형도 하천 정비 사업으로 훼손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내성천이 낙동강, 금천과 만나는 삼강 합수부에 길이 350m, 폭이 11m에 이르는 대형 교량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불과 1km 거리에 이보다 더 큰 다리가 이미 세워져 있는데도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공사 때문에 멸종위기 1급 물고기인 흰수마자의 서식지가 파괴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실은 세강이 만나는 자리는 어디나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수달이나 살기나 그 밖에 여러 그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있는 데인데 그런 자리가 훼손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내성천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흰수마자의 서식처이기도 한 거죠. 생태공원이라면서 야구장에 오토 캠핑장까지 만들어서 내성천 고유의 자연경관을 해쳤습니다. 모래 유실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수자원공사는 별 도움도 안 되는 하상보호공을 여기저기 강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나마 내성천 하구에 설치하려던 대형 보해 건설이 백지화된 것 정도가 위안이라면 위안입니다. 정부와 수자원 공사는 천혜의 모래강을 파괴한 대가로 건설사 배만 불렸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가 일했던 중앙일보는 문 후보자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번에는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중앙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 교회에서 했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3면 하단 기사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편집국장 출신인 박보균 대기자가 긴 칼럼을 써서 자기의 선배였던 문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박보균 대기자는 문 후보자가 중앙일보에 썼던 문창극 칼럼의 토막들을 인용하면서 애국심과 자유가치 수호에서 뚜렷하다, 자유민주적 보수주의자다, 색채는 선명하다, 자기 소신에 온정을 넣었다라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또 문창극 후보자는 주저하지 않는다, 글은 주춤하지 않는다, 민감한 논쟁에서 그렇다라고도 썼습니다. 문 후보자의 글이나 말을 보면 뭐 주저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저함 없이 친미적이고 주저함 없이 구구적이었다는 게 문제였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칭찬으로 돌아섰을 때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네. 네, 중앙일보 일선 기자들 생각도 비슷하던가요? 예, 중앙일보 기자들이 비록 익명이지만 이런저런 매체들에다가 문창국 후보를 비판하거나 또는 혹평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보균 대기자의 칼럼하고는 다른 시각인데요. 또 그러면서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중앙일보를 떠날 때 좀 안 좋은 관계로, 회사하고 안 좋은 관계로 떠났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사실은 문창국 후보가 총리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보균 대기자의 그 문창국 극찬 칼럼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사이가 안 좋다고 대놓고 혹평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문창국 후보 같은 사람을 칭찬하는 칼럼을 썼던 것은 박보균이라는 기자의 글, 이 글 역시 역사에 남게 될 거고요.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뭐 특정 인물을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칼럼을 쓰는 것, 이것은 언론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언론들도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을 보도를 했더군요. 예, 중국 언론들도 했고 특히 일본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왜냐하면 그 친일 발언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관심이 갔었는데요. 교도통신 같은 경우는 문창극 파문을 소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총리 취임을 하려면 국회 공청회를 거쳐야 되지만, 그러니까 청문회를 거쳐야 되지만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서 실제로 취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친일 발언에 대해서는 뭐 그거를 표시하면서 좋아하는 기사를 쓰는 일본 언론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내일쯤 구구 상케이 신문 같은 데는 어떻게 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문창극 후보의 발언들 뭐 부적절한 대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예, 언론관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 뭐 대개 문제가 됐던 발언들은 역사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지만 오마이뉴스가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로 강단했었던, 작년에 했던 그 언론관을 보여주는 말을 오늘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를 비판하는 언론학자들이 이상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이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발언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 해보죠. 삼성 엑스파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러니까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예. 여기서 노회찬 전 의원이 승소했군요. 삼성이 떡값을 챙겨줘야 될 대상으로 그 엑스파일에 나오는 검사들이 노회찬 전 의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대법원이 9년 만에 오늘 노회찬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행위는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거는 말씀하셨듯이 민사소송이었고요. 그렇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작년 초에 노회찬 전 의원이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 유죄를 판결했고 그것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었습니다. 이렇게 민사에서는 무죄, 형사에서는 유죄가 난 것은 적용한 법이 달라서입니다. 그렇지만 삼성 엑스파일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는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했고, 그렇지만 또 민사재판에서는 공익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법원의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그 밖에 오늘 주요 뉴스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헌금을 받은 혐의로 부인이 구속된 유승우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깨끗한 정치 문화를 훼손했다가 제명 결정의 이유였습니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상실해서 730 재보선 지역이 14곳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이 김 의원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습니다. 지난 대선 6개월 전에 백설공주 박근혜라는 풍자 벽보를 붙인 팝 아티스트 이하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 이하 씨가 그 최근 박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사냥개 그 예. 타려는 듯한 그런 포즈, 그 사냥개 일곱 마리와 네. 그 한복 입은 대통령 이것도 이하 씨의 작품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플리즈 리슨 캐어풀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광주의 민심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광주의 민심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헌, 화해의 운, 광주의 로드를 그 위에 국민 변화를 막으셨습니다. 민심이 따로 선택한 명령 한 말씀 해주겠습니다. 새 리더라면 자신 대변하지 마. One more time.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광주의 민심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헌, 화해의 운, 광주의 로드를 그 위에 국민 변화를 막으셨습니다. 민심이 따로 선택한 명령 한 말씀 해주겠습니다. 새 리더라면 자신 대변하지 마. 문창극 후보자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몇 가지 해명을 붙인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민족 비하 발언은 윤치호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뉴스K 보도는 못 보신 모양입니다. 뉴스K 보도에 등장하는 문창극 후보자는 너희의 게으른 죄, 깨끗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이 분단을 시켰다고 자신의 생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식민지배나 분단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실렸습니다. 역시 어제 뉴스K 보도를 못 보신 모양입니다. 뉴스K 보도에 등장하는 문창극 후보자는 지가 죽지 않아서 6.25를 미화하는 발언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6.25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발언할 바로 그 당시에 이미 6.25 미화로 여겨질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는 KBS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정말 뉴스K는 못 보신 모양입니다. 뉴스K도 고소해야 앞뒤가 맞습니다. 어쭙지 않은 겁주기 노름을 할 요량이면 일찌감치 마음 고쳐먹으시고 제대로 해보겠다면 언론 전체와 싸울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문창극 후보자도 이 방송을 꼭 보셨기를 바라면서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